자, 쿨가이언 의사 김경원 의사의 건강 글씨기. 지금 시각은요, 밤 11시 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김경원 의사가 특히 우리가 수요일에 이렇게 녹화 녹음을 하는데, 수요일이 저희 모임이 있잖아요. BNI라는 이제 비즈니스 모임을 같이 거기서 알게 된 사이에서 이렇게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6시 반에 모이죠. 몇 시에 아침에 일어나세요, 수요일은? 수요일 날은 5시 정도 일어납니다. 지금 11시 36분이니까 몇 시간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끝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저희가 이 녹화하기 전에는 김경호 원장님이 주시는 경옥기타를 먹고 힘이 막 나네요. 그 경옥기타 좋네. 나름 좋습니다. 달달하니. 먹기 좋죠. 그래서 그걸 주고, 그러니까 저뭐 약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저도 하나 먹었습니다. 지금 밤 11시 35분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 아침에 새벽 모임하고 낮에 강의하고 저녁에 강의 한당더 뛰고 이거 온 거예요. 한 의사님도 오전에 비즈니스 모임하고 진료 낮에 보시고 저녁에 여기서 또 수업 받는 거 있어요. 저희 그 스피치 수업 저희 학원에서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오비엠 스피치라고 이렇게 말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사람도 하다고 아닙니다. 말을 제가 통달하러 이렇게 말 오시더라고. 못하는 사람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참 겸손하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야, 그 경옥단에다 잠깐 얘기하죠. 좀 전에 저도 다른 데서 좀 먹어봤는데 좀 썼던 것 같아. 딴 데서 먹은 좀 딱딱하고, 근데 이건 아주 보들보들하면서 달달한 건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이거? 제가 한 경옥고를 만든 지가 한 15년 경옥고. 정도,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옥고를 만들다 보니까 요즘에 휴대성을 좀더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왜? 경옥고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회사분들이 개인적으로 만드는 경우보다는, 경옥고가 이렇게 항아리에서 이렇게 떠먹는 게 경옥고죠? 경옥단은 요거 환으로 예, 만든 환으로 경우. 만든 거죠. 경옥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공급받아서 제약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걸 단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서 해봤는데, 요 정도 부드럽기가 가장 먹기 편하다라고 해서 편해요. 제가 부드럽게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냉동실에 넣어놔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딱딱해지질 않고요. 뭐 1년 동안 신기하네. 놔둬도 되게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요. 냉동실에 놔두고 그냥 먹어도요. 딱딱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구나. 예, 제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냥 믿고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니까, 이름을 네. 걸고, 예. 정성들,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 한번 말하려면. 아, 경옥골 만드는 데는 제가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잡고요. 단을 만드는 데한 4일에서 5일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걸 단으로 가야 되는 예, 환으로 거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자, 한땀한 땀이 아니라 진짜. 어우, 그래서 힘이 나는구나. 자, 지금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보약이냐, 치료약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옥단 얘기로 시작한 겁니다. 경옥단은 치료약은 아니고 보약인 것 같아요. 아닌가? 또 보약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가? 아니, 그래서 그 한의원 가면 이건 보약입니다. 이건 비싸고, 이건 치료약입니다. 그럼 좀쌀것 같고, 치료를 하는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보약. 그러니까 한의원 그러면 뭐 이제 보약을 자꾸 권할 것 같고, 보약은 기본적으로 30만 원 넘어가고, 거기에 녹용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막 50, 60만 원 넘어가고. 그럼요, 뭐 그렇게 생각을 그럼요. 해요. 보약하고 치료약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 정확한 구분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아마 한의학적 치료에 보면 이런 거 보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넘치는 거는 깎아줘야 치료죠. 아, 그러네. 부족한 거는 채워주는 거. 넣어줘야지 치료죠. 아.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 넘친다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넘친 부분은 깎아줘야지 치료가 되는 것이죠. 네. 치료 방법 중에 보법이 있는 것이고 사법이 있는데 그냥 예전에 이런 거죠. 그냥 약을 하다 보니까 보약들 주로 이제 녹용을 넣다 보면 녹용값이 예전에 되게 비쌌거든요. 비쌌죠. 아, 지금도 지금도 그래도 비싸요. 예전보다 많이 싸졌지. 이렇게 뭐 예전에 이렇게. 밀수민매로 해가지고요. 사실 많이 비쌌고 또 그거에 대한 아무튼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그 녹용을 넣은 약을 보약으로 했고 녹용이 안 들어가면 그냥 치료약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구분을 했었던 것 아, 같아요, 선생님. 녹용이 들어가면 그냥 그냥 보약. 보약. 그러니까 비싸지. 녹용이 비싸니까. 녹용이 안 치료약. 들어가면 그냥 치료약 이러면서 약을 이제 권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제 세대로 흘러나오면서 이제 그걸 익숙해졌던 분들이 꼭 그렇게 치료약이냐 보약이냐 이렇게 구분하시는데요. 치료 방법 중에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
사하는 방법, 즉 치료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열이 오르면 열을 꺼주는 게 치료약이고 몸이 차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치료약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어지러워요. 기운 없어요. 그럼 보약이죠. 근데 하늘이 빙빙 돌아요. 속이 미식미식거리면서 토할 것 같아요. 그럼 치료약이죠.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보약일까요? 치료약일까요? 헷갈리시죠? 헷갈리네. 예.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의 보법과 사법.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치료약이 아닌 건 없죠. 아까 경옥단이 보약이냐 치료약이냐. 기운이 없는 분에게는 치료약이죠. 건강한 그냥, 사람에게는 보약이고 그냥 더 건강을 건강한데 더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요즘 개념으로는 보호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운이 없는 분에게는 그냥 치료약의 보법으로 한 치료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기에는 건강하지만 진짜 몸이 안 좋아갖고 빌빌해가지고 그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아침에 꼭 학교 문을 그 교실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개근을 못했어요. 개근을 못 일어나니까 막 어지럽지라고 막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약을 그 어린 나이에도 꼭 녹용을 넣은 엄청 비싼 거를 먹였고 집에는 냉동실에 넣어보면 이렇게 핏줄기가 이렇게 핏빛이 있는 그 생녹용을 자른 게 항상 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건 이 생녹용이라고 막 피가 있는 그 녹용이 있고 네네네. 또 마른 게 있더라고. 네네 있죠. 그 녹각이라 그러나요 그걸? 아니요. 녹용도요. 원래 이제 겁재라 그래서요. 녹용과 녹각의 차이는 녹용은 자라는 뿔, 자라고 있는 거고 고라가 되어서 다 자라서 떨어지는 것을 녹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마른 거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장 부드러운 부분이 없죠. 없죠. 그래서 네, 딱딱한 딱딱하죠. 거고. 네네네. 근데 녹용은 이제 자라는 거니까 보들보들하니까 보들보들하고 말라. 생으로 그러니까 그걸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지금은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예. 냉장고가 없으면 썩었겠죠. 아, 그래서 말렸구나. 그래서 이제 뭐 학설들은 많습니다. 술에다가 담궈서 피를 제거하고 피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피를 못 꽂아. 우리 어디 보면 뭐 잘라가지고 피 받아가지고 막 마시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녹혈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녹혈의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약으로 쓸 때 피에서 어떤 성분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녹용에 자라난다는 성향 어떤 녹용을 왜 먹냐면요. 상처가 아니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잘 안 아물어. 이것도 자라나야 되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상처가 잘 안 아물 때 그 다음 병이 오래되어서 기운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기운을 좀 팍팍 늘려줘야 될 때 이 녹용에 자라나는 그 느낌의 생장점의 그 에너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법제 방법에서 생녹용이 아마 예전에 냉장고에 있었다면 생녹용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5그릇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법제 과정에서 그 핏물을 없애는 방법 중에 술에다가 담가서 핏기를 제거하고 그걸 슬라이스하게 썰어서 꽉 말린 이후에 오랫동안 보관한 상태에서 녹용을 썼죠. 그러니까 보관 방법이 그때 발달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렸던 거고 네. 사실은 뭐 약효를 떠나서 굉장히 귀찮은 거죠. 뭐 핏물을 빼고 말리고 썰고 그럴 필요 없이 요즘은 생녹용 그냥 썰어서 냉동 보관하면 되니까. 그러나 요즘에 생녹용은요 유통되는 것은 한국산 내지는 네. 의약품으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의약품의 기준은 네, 그 화분이라고 해서 이게 녹용에 이제 성분학적으로 구분하는데 반드시 법제된 거, 그러니까 말린 거, 그래서 러시아산과 뉴질랜드산만이 주로 수입이 되고요. 가끔 이제 중국산도 들어오긴 하지만 주로는 러시아산과 뉴질랜드산만을 한의사들이 쓰죠. 한의사들이 쓸 때는 녹용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피 묻은 녹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으로 반드시 품질을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식품으로 유통되는 녹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원으로 가는구나. 네네. 그런 거는 주로 네. 절대 한의사원에서 쓸 수 없습니다. 만일에 쓰게 되면요 불법적인 약품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걸 한의사한테 갖다 줘도 안 쓰시겠네. 아니면 못 씁니다. 하고 이거는 불법이 되니까 그냥 건강원으로 가세요. 하겠네요. 아 본인이 드신다면 드셔야 됩니다. 자기가 사서 자기가 먹은 거예요. 자기 책임지는 건데 근데 이걸 유통을 하거나 네 그다음 환자한테 주거나 그럴 때는 의약품이 아니고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아 자 오늘 보약이냐 치료약이냐 똑같다. 네. 같은 거다. 네네. 깎는 거냐 채우는 거의 차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 지금까지 쿨가이 한의사 김경호 원장님이었고요. 저는
OBM 스피치 원장. 네네. 김현석, 둘 다 원장이네. 예. 김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